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재숙 씨의 외출이 시작된 건 이 무렵부터였습니다. 여보, 나 갔다 올게. 신경 쓰지 말고 저녁 챙겨 먹어. 집을 나설 땐 반년 전 퇴직한 남편의 용돈을 꼭 챙겼죠. 여보,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제 옷도 좀 신경 쓰고 그래. 내가 마음이 좀 안 좋다. 뭐 어때? 식당에서 일하는데 잘 차려 입으면 그게 더 이상해. 난 나이 먹어서 편한 게 좋아. 갔다 올게. 이런 아내라서 봉수진은 월요일마다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봉수 씨 그 죄책감 잠시 잊어도 되겠습니다. 아내는 식당이 아닌 미용실에서 이렇게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. 수고했어요.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. 그리고 이미 옷에도 이렇게나 신경을 쓰고 있었지요. 좋네. 늦겠다. 꽃들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 누군가를 기다리던 재숙 씨. 그녀의 얼굴에도 화사한 웃음꽃이 핍니다. 바로 이 남자가 석 달 전부터 월요일에 그녀가 만나는 사람입니다. 하시겠습니까? 우리 기사님 오셨네. 오늘 한번 달려볼까? 아, 물론이죠. 하세요. 이젠 일명 삼시기가 된 무능력한 남편이 싫어진 걸까요? 일주일에 하루 비밀스런 만남. 그녀의 불안하고도 위태로운 이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